샬롬. 오늘은 12번째 토라 포션 메시지 베레시트 47장 창세기 47장 28절에서 맨 마지막 끝 50장 26절까지 바의 키 거하였으니 이 말씀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바루가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 아셔 키리시아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또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예수와를 만나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7장 28절 이하를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의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오늘은 토라 포션 베레시트 창세기를 마치고 가삭 가삭 베릿 가세 힘을 내시고 강하십시오 하는 이 마지막 총 창세기를 공부한 날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과 또 플랜 또 그의 태스크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영광 중에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이제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바의 키 이건 뭐냐면 거하였으니 살았으니 그 지역에서 살았다는 그 토라 포션이 들어있는 제목 47장 28절입니다. 그래서 바에히 야곱 베에르스 미스라임 쉐바 에스레 샤나 바에히 에베이 야곱 샤나 그 다음에 하야압 쉐바 샤님 베엘 이게 보니까 이것은 100세란 말이에요. 147세를 살았다 할 적에 히브리 방법은 보면은 조금 후에 얘기했지만은 47에서 7을 먼저 얘기하고 40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0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할 적에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나누겠습니다. 보니까 쉐바 베 알바임 이것은 40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메트 이것은 100을 말합니다. 샤나 예. 그래서 147 여기 이제 쉐바 샤님 7 그 다음에 베 알바임 이건 40 우메트 이것은 100 샤나 그래서
147을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그의 나이가 100하고도 40하고도 7세라. 그래서 여기 바에키 야곱 바에브레츠 미스라임 쉐바 에스레 샤나 바이히 에메이 야곱 그 다음에 쉐네이 하야브 쉐바 샤님 베알바임 우메트 앤 샤나 이렇게 오늘 47장 28절을 시작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요약을 해보면은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한 사람.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여 종으로 팔았지만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을 합니다. 애굽에서 바로 다음가는 큰 직위를 갖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가정, 이스라엘의 가정이 전국에 임하게 되는 흉년으로 인하여 고생을 할 적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인도해주고 또 애굽 땅에서 고센 땅으로 아주 기름진 양, 소, 이 짐승들을 먹이기 아주 좋은 고센 땅으로 인도를 해서 거기에서 그 백성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지금 야곱이 애굽에 온 지가 17년이 나이는 147세지만은 130세 떠나가지고 17년 동안을 애굽에서 사는데 그 17년이 가장 황금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요셉 때문에 온 가정이 이렇게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사실 일생 동안 140세를 살면서 처음 요셉을 라헬을 통해서 나아가지고 17년을 보내고 종으로 팔아서 그 형제들이 시켰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지금 서로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17년을 다시 삽니다. 그런데 이 17년을 애굽에서 살 적에 가장 황금스러운 그 시기가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사실 야곱은 자기 전 열두 아들 전부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떨어져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슬픈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 17년 애굽에서 살았던 17년은 온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살게 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때가 옵니다. 임종이 가까웁니다. 그래서 그 임종이 가까웠을 적에 자기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되는데 장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 루벤을 안 부르고 누구를 부릅니까?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은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내 환도패에 손을 넣고 내가 꼭 이것을 맹세해야 된다. 내가 죽게 되면은 절대로 내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의 땅, 가나안 땅, 선영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그 부탁을 받은 요셉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그 부탁을 받은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 부탁을 받은 대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 주마. 이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명령이 떨어진 것하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야곱의 시신이 애굽에서 묻히는 것보다도 또 다른 장소에서 묻히는 것보다도 왜 선영이 있는 그 고향 땅에 묻혀야만 되는가?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이것은 말세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누굽니까? 오늘 이 토라 포션에는 야곱이 어떨 때는 야곱 나오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도 되고 야곱도 되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데 야곱은 여러분과 저의 신분에 귀중한 위치를 제공해 줍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장사를 지낸 것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단 세상과 세상의 시스템에서 빠져나와서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기업, 땅, 백성, 축복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메시지를 여기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여기에 묻지 말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세상의 시스템에 묻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다 묻어달라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인종이 가까웠을 때 요셉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네 아버지가 아프시대.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있는 침상으로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히브리 습관에 의하면은 그 죽는 침상에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가 있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가는데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는 자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 대에 넘겨줄 사람에게 전해주는 시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기업이 착착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제는 야곱에서 요셉과 두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이 토라 포션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 루스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13장에서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과 약속이 이삭에게 전달돼 야곱에게 전달되었고 야곱이 이제 147세를 살고 떠나기 직전에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에프라임 넘어가는데 세대로 보면은 2대, 3대, 4대, 5대까지 넘어. 5대까지 넘어가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임종 시에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받은 그 언약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뜻을 우리가 풀이하게 하여 먼저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집의 성경적인 이름은 The House of Jacob. 이것이 히브리 뿌리가 기독교의 사상, 우리의 믿음에 대한 많은 도전적인 그 이슈,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신, 예수와 우리 사이의 관계, 예수와는 누구이시며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신가는 이 히브리 뿌리가 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성경적인 biblical name은 The House of Jacob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열두 문이 있습니다. 열두 문에 눈을 씻고 봐도 교회 교단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교단이 막 생명, 물론 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야곱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때 메시지를 주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는 무궁한 것을 잡아야 돼.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을 잡지 말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회, 교단, 교회 이름 이런 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에 소속된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는 후세에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의 삶과 운명에 새겨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그 이유는 이 새 언약이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요한계시록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주십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주십니다. 창세기에는 종말의 모든 파운데이션, 영원한 가치를 주는 파운데이션이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마지막 때의 삶을 준비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배우게 됩니다. 또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는데 토라 포션 바에셉 두 번전이죠. 야곱의 약전을 나올 적에 당시 17세의 요셉과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이게 보니까 창세기 31장 2절 우리가 바에셉 그 공부할 적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지금 야곱은
애굽 땅에 와서 17년을 살았더라 나오죠 오늘. 그런데 창세기 30절에 요셉도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처 비라와 실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임종은 제대로 준비를 했어. 아 많은 아들 중에서 요셉을 딱 택했어. 끝내 요셉 때문에 모든 가정이 다 삽니다. 예수와의 모임. 우리가 예수와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예수와를 잡아야 돼. 우리가 예수와를 히브리 뿌리에서 발견하지 못하면요, 예수와가 오셔도 그분이 누구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두 토라 버전 중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형제들하고 17년 같이 살았어요. 요셉이 형제들과 17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때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비로소 자신을 내가 요셉이다 하고 히브리 뿌리를 밝히니까 옷과 모든 모습은 전부 애굽 스타일입니다. 애굽 뿌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얼굴은 이렇지만 내 뿌리는 요셉이다. 요셉이 누굽니까? 열두 지파의 이름 중 히브리 뿌리를 딱 드러내니까 누가 알아봅니까? 형제들이 알아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히브리 뿌리의 예수아를 공부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님을 해마다 만나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오늘 그 도라 포션 제목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결국 야곱의 약전과 요셉의 첫 가나안에서의 17년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땅에서 생활 17년은 굉장히 좋은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17년의 애굽에서의 생활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왜 중요한가? 이것은 토라 포션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은 시크릿합니다. 히브리 사상은 획일적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반복이 됩니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이 돌고 돌고 여러분과 저의 세대에서 사이클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철을 따라 요셉을 택해가지고 이제 환도뼈 밑에다가 딱 묻고 맹세를 받는데 왜 환도뼈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할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가? 이 환도뼈는요 인간의 생의 그 힘, 파워, 능력 이것을 대표해 줍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다른 사람에게 맹세를 부탁할 적에 정말 생명 내놓고 이것을 내게 부탁한다 할 때 그 부탁받을 때 환도뼈에다 넓적다리에다가 딱 놓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적에 천사가 어디를 쳤습니까? 환도뼈를 다쳤죠. 야곱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에서 환도뼈가 중요합니다. 또 창세기 47장 31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거리에서 경배하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정말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래 하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그것을 듣고 난 뒤에 마음이 놓인지 그 침상에서 자기 아들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 순간 요셉이 과거에 형제로부터 시기당하고 미움받은 건 꿈꾼 것을 얘기하다 그렇게 됐죠. 해와 달과 별이 날에 절하더라. 열한별이 절하더라. 또 곡식단 11개가 나한테 절하더라.
사실 지금 야곱, 해와 달, 야곱도 자기 자식 요셉에게 경배하니라 꿈이 실현돼. 우리는 그냥 읽을 적에 아, 뭐 이스라엘의 침상물에서 경배하니라 그냥 지나간. 그러나 이 히브리 뿌리 속에서 예수아를 사랑한 사람들은 글자 하나, 행동 하나하나, 꿈꾼 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실현당하는데 이 해가 된 이게 야곱이나 마찬가지죠. 이 철학입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또 야곱의 자손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축복을 받은 자는 루벤이 아니었습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권을 받는데 또 특이합니다. 다른 야곱의 자식들보다는 요셉은 항상 두 아들로 같이 가요. 더블 포션, 더블 포션.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열두 자식 중에서 제일 먼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예수께서 뭘 가르쳤습니까? 처음 간자가 나중 가고, 나중 간자가 첫 번 간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 그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지금 요셉이 온 식구들 먹여 삽니다. 섬깁니다.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가지고 곡식이 없어가지고 이 흉년에 죽을 뻔했던 가족들 지금 다 먹여 살리는 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됩니다. 야곱은 축복하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던 일과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상기시키고 난 뒤에 축복을 합니다. 조금 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삭에 주었던 언약이 야곱, 야곱이 주어진 언약과 그 약속이 두 개에 넘어간다고요?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시고. 그래서 35장 11절에 오리지널 그 받은 축복을 보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세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그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려 하시고. 이때 세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하여 다른 형제보다도 요셉, 그 다음에 그 요셉 아들 중에서 누굽니까? 에브라임, be fruitful. 에브라임 이름이 세육하고 번성하라 이름을 딱 붙여놨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요 유대인들의 수는 많기는 많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항상 열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다 안 맞았더라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과 기업과 언약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가. 에브라임 족속을 통하여 허다한 백성들, 나라, 후손들이 지금 막 세상에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야곱의 축복은 철저하게 오래전에 자신이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파운데이션으로 바탕으로 그것이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유산을 절대로 폐간 유산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AD 312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받은 그 기독교의 유산을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훨씬 전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받은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바탕이 확실해야 됩니다. 히브리 뿌리는 그 바탕을 다시 찾아줍니다.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가려 여기 나오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많은 백성들이 많지 않죠.
이방인들이 더 많죠. 지금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지금 요셉에게, 에브라임에게 지금 이 기업을 연결시켜줍니다. 사실 축복받는 것도 맞아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더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고센 땅입니다. 47장을 보면 고센 땅에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연습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뭐냐면 마프레카 베히르비티카 생육한다는 말. 이 세 주요 단어 페이 레이시 헤이 파라 생육하라. 그 다음에 번성하라 라바 파라 라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히브리 이 단어를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오리. 많은 백성. 여기 뭐 백성은 아밈입니다. 아밈. 그 다음에 많다. 멀티튜드. 그 히브리 말로 교회. congregation. 이것을 카할이라고 합니다. 카할. 리카할. 많은 백성. 그래서 48장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여기 많은 백성 레카 아밍 이 단어죠. 이것을 이루시게 하여 누구를 선택합니까? 요셉. 요셉의 두 아들 그 두 아들 에프라임과 나세를 통하여 많은 백성을 갖게 하는 이 축복이 이 두 손자를 통하여 분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 말을 많이 쓰 신학에 나오는 이방인의 수가 사실은 멜로하고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다 멀티플하다 하는 뜻이 여기서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이번 주 토라 포션 이 48장 19절 말씀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는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 민족 multitude of nation 멜로하고임 이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또 창세기 49장을 보면은요 열두 아들에게 축복을 줄 적에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 전부 다 축복을 다 못하지만은 단 지파에게 준 축복과 그 다음에 갓에게 주는 이 축복 그 사이에 창세기 49장 18절 말씀에 갑자기 좀 어떻게 문맥이 맞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단에게 축복을 주고 난 뒤에 18절에 49장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 딱 튀어나오고 난 뒤에 갓에게 또 축복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여기에 리 이슈텍 슈아테카 슈아테카 여기 보면은 예슈아 우리 예수님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 야곱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여기 보죠. 여호와여 나는 예슈아를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를 기다린 사람, 전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열두 지파에게 축복을 주는 반응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 똑같습니다. 리 슈아테카. 그래서 야곱은 예수를 기다린 자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이 굉장히 복을 받는데 그 복 중에서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팔이 힘이 있다는 건 뭡니까? 큰 자.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감옥에 가도 거기서 복을 주시고, 유혹이 있어도 복을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직분을 잘 감당하시도록 지혜를 주셔서 총리 직분에 있을 때도 또 복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하늘 놓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에게 많은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집의 이름이 하우스 오브 제이콥, 야곱의 집인데, 그 야곱의 집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면은 에브라임에 속합니다. 그래서 또 자세한 내용이, 그 왜냐면 축복하는 내용 중에 팔을 엮여서 축복하는 내용 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이 야곱이 힘이 세가지고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토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적에도. 이것이 좀 이상하다? 사람은 성경을, 성경이 무식한 자. 성경을 모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도하면 오,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보죠.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거꾸로 되죠. 여기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에 목자가 나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다는 이 멜렉 왕권을 잡았고 이스라엘은 사실 제사장권을 받습니다. 크게 되고 힘을 내가죠.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반석 아벤 이스라엘, 이 아벤이라는 단어, 반석이라는 말, 우리 예수아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죠. 여기 이스라엘의 반석이 예수아입니다. 조금 전에 야곱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예수아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셉을 축복하는데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나온대요. 반석, 에벤, 히브리 글자로 세 글자입니다. 에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세 글자로 기록됐는데 여기 보니까 알렙, 베이트, 눈, 눈 소피시죠. 눈이 끝에 있을 때는 항상 길어지죠. 그래서 아, 에, 벤, 에벤, 에벤인데 이 에벤을 자세히 보면은요, 알렙과 베이트는 뭡니까? 아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하나님. 이 반석의 첫 번 두 글자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이트하고 눈, 벤. 벤이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와 하마시아. 그래서 이 히브리 글자를 공부하면은요 굉장히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금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토라 Theological Seminary의 한국 분교 사이트를 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교 사이트가 다음을 통해서 나오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뭐 히브리 글자로 막 설명하는 기사와 메시지와 이 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할 적에 토라 신학대학원 한국 분교가 복을 받았구나.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에브라임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히브리 글자에서요. 그래서 이 반석 자체는 사실상 건축한다. 바라! 거기에서 시작이 된 말입니다. 또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되는 바에키도요. 사실 여기 보니까 뜻이 기본의 뜻이 그가 거하였으니 그 말이 바에키인데 여기에 이 그가 거하였다는 말 중에서 가장 이 파운데이션이 루트가 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카야 카야 카요헤
카야 살다 영원히 살다 활발해. 그래서 야곱의 죽음이 기록된 말씀에서 그의 열두 아들들이 어떻게 외국의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이 비결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의 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이 147년을 살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야곱과 그의 집이 회복되는 그 길이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공부할 적에 야곱의 꿈도 뭡니까?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오락 내리락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야곱이 서바이벌 하는 것은 그의 집이 회복되는 길은 사닥다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게마트리아 수치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수치가 나오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서 오르락내락. 사실 야곱의 생애는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시고 또 자기가 외삼촌집에 가가지고 어려움 당하시기도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참 생애가 참 파란만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그때마다 도와주셔가지고 서바이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여러가지 모양에서 소개되는데 오늘 제가 이 토라포션을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가 죽기 전에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축복을 줄 적에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야곱의 임종 친대에 요셉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열두 아들이 다 오지요. 나머지 아들 다 오지. 그러나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온 게 뭐냐면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보다는 먼저 온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이오고 두 손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두 번 얘기했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내용이 하냐면은 처음에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하고 난 뒤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방법으로 내 것이냐 손자의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루벤과 시몬처럼 그 무슨 의미합니까?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열두 지파입니다. 지파. 야곱의 아들만 지파라고 들어가죠. 그런데 요셉 지파는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내 것이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그래서 이 루벤과 시므온은 육신적으로 야곱의 장자요 차자. 레아를 들여놨죠. 그런데 사실 요셉의 두 아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첫째, 요셉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애굽 여자입니다. 아스나. 그래서 사실상 요셉은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아버지 히브리 사람하고 어머니 애굽 사람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출생 자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만큼 육신적으로는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축복을 보니까
야곱이 아주 작정하기로 하고 이 두 아들은 내 장자 루벤과 시몬처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똑같이 그런 뜻입니다. 아멘. 세대를 뉘우도 그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건 내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의 선언은 마지막 때에 열두 지파들이 모아지는 일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이 먼저 AD 720년에 아수르로 잡혀가는 게 열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BC 586년에 AD가 아니라 아수르로 넘어가던 BC입니다. 정정합니다. Before Christ.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720년에 아수르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유다 지파도 BC 586년에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때 흩어진 민족이 지금 이 시간까지는 아직 통일이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 이스라엘의 회복이 1948년에 회복이 되고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다 모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심을 직접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같이 들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The Kingdom of God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엇을 가르쳤나는 내용이 안 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어옵니다. 떠나시기 직전에 궁금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시니까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떠나시 전에 제자들이 교회를 회복하심이 이때시니까 안 그랬어요. 철저하게 히브리 브리오리가 들어가야 돼 마지막.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한국의 크리스천이티가 굉장히 눈이 떠 있었죠.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훌륭한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우리 사이트에 와서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제가 그분들 위해 열심히 서포트해드리고 기도해드립니다. 왜? 너무너무 그분들을 귀중합니다. 단추를 제대로 잘 잡았어요. 제자들의 예수님이 부활승천의 직전에 가장 큰 선은 The Kingdom of God. 그런데 Kingdom of God를 똑같이 뭐라면 이스라엘의 나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히브리 뿌리로 들어가는 first step입니다. 일단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이스라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이스라엘을 회복을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유대인들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 땅에 있고 우리는 여기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우리는 그 사람이 여기 있고 그러나 일단 또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또 다릅니다. 히브리 부류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그랬죠. 야곱의 집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집에 속했어요. 그런데 내가 또 에브라임 세욕하고 번창하라는 그 복은 에브라임을 통해서 주셨어요. 유대인들 통해서 안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유다 족속들 그래서 뭐 몇백만 밖에 안 돼. 그러나 멀티튜드 에브라임은 얼마나 많은 무서운 가지가 많아. 요셉의 축복을 받을 적에 네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유대인들은 한낱 내 나라 국수주의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죠. 담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지고 담을 넘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축복을 주셔서 총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강하기 때문에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 요셉을 또 사용하실 때 두 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시니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셔서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전도 선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와의 증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을 위해서, 이게 예수와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흩어진 열두 지파가 모아지. 아직 안 모아졌습니다. 에브라임 집, 이스라엘 집, 열지파하고 유다 집, 이 두 집이 갈라져서 아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축복한 내용이, 야곱이 두 손자에게 축복한 것이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종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집, 이건 에브라임을 말하죠. 에브라임의 신분의 아이덴티티, 이 위치, 이것을 여기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할 적에 루벤 시므온보다도 먼저 앞서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똑같이 너도 내 것이다. 흩어져 있는 열 지파도 지금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뿌리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고 예수와의 증거자가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만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도 100% 히브리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애굽 여자지만 NO! 그도 내 것이다. 내 것인데 이 루벤과 시몬처럼 똑같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다의 집, 또 산재되어 있는 이스라엘 집, 이게 전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남은 자는 합법적으로 야곱의 집에 속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5절,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숙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firstborn이라. 에브라임 나의 장자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열두 지파를 모으는 이 일이 모시아의 자격증.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모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는 아직 예수아께서 열두 지파를 통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셔서 첫 번째로 할 일이 열두 지파를 통일합니다. 이때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정통과 유대인들 그때서야 예수아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는 이유는 지금 루벤이나 시므온처럼 똑같이 에브라임 므낫세도 내 것이다 통일시키시는 예수아가 이제 오셔서 할 일을 우리가 토라 포션 속에서 예언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손자들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 요셉이 얼마나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야곱이 죽게 되면 아버지가 없으면은요 또 형제들이 또 싸울까봐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절대로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두 손자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너희들은 똑같은 위치야, 그 말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 요셉의 생애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그렇게 시기해가지고 팔아먹고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요셉의 형제들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한 것인데, 과거에 요셉을 시기했던 것이 미움으로 끝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누구도 도전을 못하도록 아예 한 야곱이 그것을 딱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전 열두 지파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 어머니를 둔 손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완전한 아들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너는 루벤과 시몬처럼 똑같다. 보호를 받습니다. 단 한 지파라도 빠지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세심한 회복의 계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기도 한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종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고 있어요? 베레시트! 이사야서 40절에 나오는 종말을 전부 다 포함해 말이 실현됩니다. 또 우수를 차지하게 또 놀라운 일을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이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문하세로 오른손을 향하게 가까이 했었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을 문하세에 안수했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 말 중에 이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하옵소서 하고 축복하는 기도가 유망한 기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통파 유대인, 메시안 유대인, 그 다음에 히브리뿌리 에랩 슈바 때마다 자식들에게 기도할 적에 아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그가 요셉을 내 축복하여 그러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참 야곱의 성애가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보니까 또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목자장이 되신 그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야곱이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복을 하셨대.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 복.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 똑같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손자들에게 축복기도 해주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비가 옷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니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를 옮겨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는 이는 장자니 옷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나 야곱은 눈이 잘 안 보이고 했지만은 영은 돌아서냈어요. 막 영이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축복기도를 정확히 했어요. 그래서 그 48장 19절에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자기가 실수하는 줄로 알았더니 허락지 아니하여 그러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또 강조되죠. 에브라임은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한 족속이 돼.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다 아티 베니 야다 아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48장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이제 축복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도 앞세웠더라. 여기서 이제 야곱이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할 적에 준 이 축복기도 자식에게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게 하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는 이 기도문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축복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구절 중에
요셉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적에 므낫세, 에브라임, 이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다,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 그런데 또 에브라임은 갑절의 더블 포션, 프루트풀, 번생하고,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를 표현해주는 이 자기의 생애에 대한 description, 일생의 자기 스토리, 두 아들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슬프고 어렵고 억울한 것은 다 잊게 하시고 갑절로 부은 게 하나, 이게 두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축복기도가 유명해가지고 그가 이방 나라에서 와서 살고 출세하였지만 절대로 선진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을 잊지 않겠다는 므낫세 이름과 또 뭡니까? 차자 에브라임에게는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였다. 더블 프루트.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셉은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해주고 원한가를 왜 그 이유를 알게 돼 여기서. 그래서 요셉이 그 아비가 옷을 에브라임 머리에 한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겨가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의 옷을 머리에 얹으소서. 그래서 요셉이 22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고 또 17년부터 야곱에와 같이 살았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제일 먼저 자기 뿌리를 기억한 겁니다. 이 뿌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라고 축복할 적에 그 말하기를 레몰, 히브리 말로 원래가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리라 하는 그 레몰 이것이 보통 이 바보가 없습니다. 바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절에서만 이 말씀하시기를 말하기를 이 레몰이 이 바브가 들어있는 이유는 이 바브는 뭘 의미합니까? 못과 같습니다. 못.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네 번째 글자, 여섯 번째 글자 거기에 예수님께서 알레타브가 나오는데 여섯 번째는 바에트가 나오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 그래서 이 바브는 연결을 말합니다. 축복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게 하여 여기서 레몰 이걸 여기서 사용한 것을 살펴보고요. 지금 이 토라 포션을 우리들의 생애하고 연결해 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장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백성들 사람 모인 것처럼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를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히브리 뿌리의 메시지의 기초는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별아울 삶을 살아도 바닥까지 내려가도 예수아를 사랑했습니다. 토라를 사랑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돼도 하나님 의지였습니다. 그의 생애가. 그래서 사실 요셉은요, 메시아의 역할을, 메시아는 여러분 것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강한 훈련을 받은 자였어요. 이 교훈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너무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느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를 더 주었나니 이런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편애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야곱이요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으면은 채색옷뿐만 아니라 죽기 직전에 또 땅 줄 적에 다른 형제보다 더 땅을 많이 줬다고 했어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속에 뺏은 땅, 이 땅을 내 형제보다 일부를 더 주었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유산을 애굽에서 살지만 이 세상 시스템에서 지금 묻혀 살지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번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토로의 말씀을 번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올 빛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지금 야곱의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히브리 관점에서 사실 여러분과 저는 더블 포션인데 더블 포션입니까? 사실 올소독스 정통파 유대인들은 토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쪽에 다 정통파 유대인이나 교회나 빠진 게 있어요. 정통파 유대인은 예수아를 아직 안 받아들였죠. 그러나 번성한 에브라임이 교회는요 뭐가 부족합니까? 토라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뿌리는 더블 포션 복을 받았어요. 정통파 유대인이 아직 못하는 예수아도 있고 교회가 죽여 시작하는 토라도 있어요. 그래서 토라와 예수아가 같이 가려면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토라 포션 중에서 특별히 요셉이 두 아들 답을 보십니다. 토라도 있고 예수아도 있는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실 야곱이 147년을 살았는데 처음 17년은 이 요셉의 처음 17년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과 17년 살았죠. 또 야곱의 마지막 삶, 애굽에서 삶 중에서 17년은 요셉과 함께 살았죠. 이 17이란 말의 게마트리아 이것이 뭐냐면 토 맞지 않았습니까?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유다에게 지시하여 고센에서 토라 공부하는 예시반을 설립하여 그 아들들과 손자들 가족들에게 집중적으로 토라를 가르쳐서 애굽의 유혹을 극복한 것을 우리가 요셉의 생애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과 성별하여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붙드는 이것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우리 마지막 때 후손들에게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모든 삶은 아직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무장해가지고 예수아를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귀한 뜻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는 모든 토라 포션을 다 공부합니다. 제1장의 베레신, 창세기 1장 1절에서 6장 8절, 그다음에 노아 6장 9절에서 11장 31절, 레클레카 내 고향 따라가라, 그 다음에 바예라 그가 나타났으니, 카이세라 사라의 생애, 그 다음에 톨도트 창세기 15장 19절에서 28장 9절, 이것은 generation 바예제 and he went out. 그 다음에 바이슐락 and he 보내심을 받았다. 바예쉽 그가 정착하였으니, 미켓스 끝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바이가시 그가 가까이 가서, 오늘 그가 살았으니 바예키. 이 열두 토라 포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도해 주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데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카작 카작
Venit kazek. Be strong, be strong. You may be strengthened. 강하고 담대하시고 힘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두 아들에게 주신 장성하고 복된 삶을 살면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베레시트 창세기 토라 포션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 예바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바 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바 레카 베야상 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샬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하라. 하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말.